데이터의 형태가요. 내부에 있냐, 외부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부 데이터, 그다음에 외부 데이터 이렇게 얘기했고요. 외부 데이터가 점점점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그다음에 수집할 때에도 형태를 좀 봐야 되는데 그 형태가 정형적인 게 있고 반정형적인 게 있고 비정형적인 게 있더라. 그래서 형태가 이렇게 또 데이터의 형태가 또 이렇게 나눠질 수 있다라는 거죠. 됐죠? 네. 그 다음에 그런 데이터를 수집기를 통해 가지고 소프트웨어요? 통해서 뭔가 수집을 했어. 그러면 컴퓨터로 수집하겠지. 그지? 그럼 컴퓨터로 수집이 된게 어딘가에 저장을 해야 되잖아. 향후에 쓰려면. 그래서 결국은 그런 빅데이터를 저장해야 된다. 그럼 빅데이터를 저장하는 그 시스템은 뭐라? 파일로 저장하잖아. 그러니까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지. 파일 시스템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텍스트 파일 혹은 그 아까 엑셀과 같은 그 파일 자체로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DBMS,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저장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 RDBMS라고 하는 이 용어가 바로 아까 데이터를 DB, 데이터베이스, M이 매니지먼트, S가 시스템,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 관리하는 시스템을 열어보면 테이블로 돼 있는 거야. 알겠죠? 스튜던트 테이블, 코스 테이블, 수강 신청 테이블 이런 식으로 관계. 근데 얘와 얘 테이블 관계형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R이 붙는 겁니다. 앞에 R, relational. 예, 그래서 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 이런 게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이제 저장할 수도 있다. 예, 조금 더 들어가면 여기 아까 전기 전자 컴퓨터 뭐 이쪽 그 전공 학생들도 있어요. 그 전공 학생들은 이런 거다 아주 자세히 배우게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들을 우리가 사용자 입장에서 언제든 넣었다가 넣을 수도 있어야 되고 한 레코드별로 이렇게 넣을 수도 있어야 되고 넣어진 거를 우리가 뽑아서 살펴봐야 볼 수도 있어야 되죠. 이렇게 어떤 내용이 있지 이렇게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어떤 내용이 있지 살펴보기 위해서 이 데이터베이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꺼내줘라고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질문이라고 얘기하고 안 하고 질의라고 얘기합니다. 질의 응답할 때 질의. 그 질의라는 거를 영어로 쿼리라고 합니다. 쿼리. 영어로 쿼리. 어려운 반인데 쿼리. 그래서 그런 쿼리 할수 있는 언어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그게 쿼리 랭귀지예요. QL. 쿼리 랭귀지예요. 질의할 수 있는 거. 내가 데이터에 저장시켜 놨는데 그 정보를 꺼내기 위한 어떤 언어가 필요해. 명령어가. 그걸 쿼리 랭귀지라고 얘기하고요. 그 쿼리 랭귀지 자체가 굉장히 구조적으로 돼 있다라고 해서 앞에 S자를 붙여요. 그래서 structured query language 이렇게 얘기합니다. structured query language. 그래서 줄여서 그냥 SQL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SQL 문장을 써서라는 표현을 해요. SQL 문장을 써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값들을, 레코드들을 내가 쿼리해서 가져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SQL 문장을 만들게 되는데요. 예. 그래서 RDBMS라고 하는 얘는 반드시 어떤 애가 있어야 돼? SQL이라는 이 용어로, 이 언어로 데이터를 끄집어내거나, 네, 그 다음에 저장하거나, 필터링하거나 소팅하거나 셀렉트하거나 이렇게 됩니다. 됐죠? 이 SQL 문장을 써서 만들어진 그 데이터베이스는 굉장히 정형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얘기를 했고요. 테이블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 과거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는 뭐야? 비정형, 반정형 데이터가 더 많아지는 거야. 그렇잖아. 소셜 미디어 데이터가 뭐야? 텍스트 데이터잖아요. 그 다음에 사진 올리니까 이미지 데이터잖아요. 동영상 올리니까
비디오 데이터잖아요. 이거 다 뭐야? 비정형 데이터잖아요. 예, 비정형 데이터베이스의 형태로 뭔가 또 관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니즈가 생겨나게 됩니다. 됐어요? 따라오죠? 그래서 그런 데이터베이스도 만들어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NoSQL DB라고 하는 용어로 만들게. 왜? 기존에 있는 애랑 달라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앞에 no를 썼어요. 우리 no 하면 no access 그러면 access 하지 마 이런 뜻이잖아요. no SQL 그러면 SQL 안녕. 나 SQL 안 써도 돼. SQL이라는 비정형 데이터 아니야 이런 뜻이에요. no SQL DB라고 하는 건 뭐야? 비정형 데이터를 담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야 이런 뜻이에요. 됐죠? 데이터베이스가 두 가지 형태의 큰 형태로 이제 쪼개지게 된다. 왜? 데이터의 형태가 다양해지니까 이 시스템, 저장하는 시스템도 다양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정형 데이터만 있었기 때문에 정형 데이터를 잘 저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게 RDBMS 시스템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가 비정형 데이터가 올라오니까 비정형 데이터도 잘 담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필요해. 그게 NoSQL DB라고 얘기하자. 왜? SQL의 대명사는 누구야? RDBMS니까 걔가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로 NoSQL Database라고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위 거는 정형, 밑에는 비정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또 저장까지 또 오늘 또 얘기합니다. 자, 데이터 소스. 자, 이걸 수집하자. 형태가 내부 데이터, 외부 데이터, 정형 데이터, 반정형 데이터, 비정형 데이터 이렇게 있어. 걔를 저장하자. 저장도 정형 잘할 수 있는 RDBMS 있어. 반정형과 비정형 저장 잘할 수 있는 NoSQL DB가 있어. 이런 얘기예요.